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투자 전략,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하반기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뭐 첫 거래일 치고 오늘 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1,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6월 달과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이 수급을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외국인들 선물 1조 원 넘는 코스피 선물 매수세가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작게나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에서도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2600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미국은 조기 마감을 하고 화요일 날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선물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이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코스피 대형주 쪽보다는 섹터별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해 주셨듯이 2차전지 섹터들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심항공 쪽 관련된 섹터들도 좀 움직임들이 괜찮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7월 스타트에서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서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굵직한 이슈로서는 이번 주 수요일에 FOMC 의사록 공개와 목요일에 삼성전자 2분기 감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돼서야 지수가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박스권으로 흘러가면서 2600선을 기준으로 한 박스권 양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 후반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지수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요인들, 뭐 이번 주에 또 살펴봐야 할 이벤트들도 많은 상황이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도 이 시간에 장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